먼저 귀한 시간 내어서 이 자리를 빛내주고 계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웰컴퍼니 대표를 맡고 있는 강성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다들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신가요? 발바닥에 땀이 차도록 열심히 일을 하고 왔는데 하필 저녁 회식 자리가 신발을 벗고 올라가야 하는 식당이라던가 아니면 점심으로 부대찌개를 맛있게 먹고 왔는데 마음에 드는 분을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버렸다던가 이렇게 냄새 때문에 곤란하셨던 경험들 종종 겪으시죠? 아마 담배를 피우시는 흡연자분들은 훨씬 더 일상적으로 이런 문제를 겪으실 겁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의 주머니 속에 이렇게 간편하게 꺼내서 칙칙하고 뿌려주면 마법처럼 냄새는 없애주고 은은한 향기만 기분 좋게 남겨주는 제품이 있다면 어떠실까요? 지금부터 냄새를 빼고 향기를 더해주는 브랜드 마이너스 플러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이너스 플러스의 첫 번째 제품은 방금 소개해드린 이 흡연자를 위한 휴대용 냄새 분해 제품 포켓 리프레셔라는 제품인데요. 지금부터 이 제품에 어떤 시장 기회가 잠재되어 있는지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국내 향기 시장의 잠재성입니다. 국내 향기 시장은 작은 사치라는 소비 트렌드의 변화와 함께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 중에 하나인데요. 과거에는 단순한 탈취제, 향수 이런 제품군에 머물렀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는 이제 섬유향수라던가 캔들, 디퓨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제품 세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시장 규모도 연간 10%씩 거듭 성장을 반복해서 현재 3조 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와 맞물리는 두 번째 시장 기회는 바로 흡연자 여러분들의 담배 냄새 관리에 대한 니즈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버스나 심지어는 영화관에서도 자유롭게 담배를 필 수 있었던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 사회적으로 흡연에 대한 스탠다드가 점차 까다로워지고 있죠. 그만큼 흡연자 여러분들에게 담배 냄새는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문제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수요의 변화는 최근 냄새가 덜 나는 전자담배, 흔히 찌는 담배라고 말하는 관련형 전자담배 제품들이 보여주고 있는 시장 성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이코스나 릴 같은 전자담배 관련형 전자담배 3사가 현재 국내 담배 시장의 9%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럼 이렇게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흡연자들의 담배 냄새 관리에 대한 수요도 뚜렷해지고 있는데 왜 흡연자들을 위한 특화된 제품은 없을까요? 기존의 향수라던가 바디스프레이 같은 제품들은 물론 향은 좋지만 기본적으로 탈취 목적으로 기획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기능성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뿐만 아니라 담배를 필 때마다 탈취를 해주려면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담이 되겠죠. 반면에 탈취에 중점이 있는 페브리즈 같은 제품들을 보시면 대부분 원가 절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고급 향료가 아니라 굉장히 저렴한 화학 향료들로 배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품질이 낮은 향기들을 24시간 몸에 들이기에는 거부감이 들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제품들이 담배 냄새의 특성상 매번 탈취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휴대성과 사용성이 중요한데 이런 측면에서는 기존 제품들이 모두 탈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품들과 달리 저희 마이너스 플러스의 제품에는 어떠한 혁신이 담겨 있을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꼭지점으로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탁월한 기능성입니다. 우리나라 흡연자분들은 대부분 경험적으로 이러한 불만족을 가지고 계십니다. 페브리즈를 써봐야 담배 냄새는 잘 안 빠지더라. 향수는 더 냄새가 섞여서 역해지기만 하더라. 그래서 저희의 최우선 과제는 이런 불만족을 해결할 수 있도록 탁월한 기능성을 확보하는 것이었는데요. 국내외의 수십 개 제품들을 직접 발굴하고 다 수소문해본 결과 이제 탁월한 기능성의 특허 기술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기본적으로 이제 기존의 탈취 제품들은 다량의 알코올을 베이스로 해서 냄새를 증발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화학적인 향기로 냄새를 덮어버리는 그런 1차원적인 방식에 보통 의존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 제품은 이와는 달리 복합아미노산을 핵심 성분으로 합니다. 이 복합아미노산 성분이 보시다시피 냄새의 원인이 되는 물질, 보통 냄새라는 게 이제 암모니아라던가 트리메티라민 이런 식으로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들이 있거든요. 그 물질의 원자 구조에 이렇게 흡착을 해서 분해를 시키는 방식으로 냄새의 원천을 차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로써 굉장히 탁월한 탈취력을 자랑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 복합아미노산 성분은 100% 천연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유해성 등의 문제에 있어서도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으며 이제 초미세먼지를 분해하는 기능과 항바이러스 작용 등 다양한 실용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아주 알찬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향기 기능, 향기 라인입니다. 저희 마이너스 플러스의 모든 향기 라인은 이제 저렴한 화학적인 향료가 아니라 실제 브랜드 향수 수준의 고급 프레그런스 오일들을 배합을 해서 조향이 되었는데요. 이 모든 향기 라인들은 다 엄격한 소비자 테스트와 피드백을 수차례 걸쳐서 정말 엄선된 라인들로 확보를 하였고 그만큼 시장에서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네 가지의 개성 있는 향기 라인을 가지고 있고요. 빠르게 향기 라인은 점차 확장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은 제품의 디자인입니다. 기존의 탈취제 향기 제품들이라고 하면 대부분 원통형 스프레이에 담겨있는 천편일률적인 디자인들이 많은데요. 저희 제품은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엣지 있는 디자인으로 담뱃갑보다도 훨씬 작고 슬림한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성분들의 셔츠 포켓에 24시간 휴대를 해도 전혀 거추장스럽지가 않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 제품의 용량은 18mm 정도인데 약 280회 정도 분쇄를 할 수 있는 양입니다. 흡연자분들의 평균적인 사용 주기를 살펴보면 한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사용하실 수 있는 양인데 저희 제품 가격은 온라인 판매가를 기준으로 5,000원 정도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제품은 이제 정식 디자인이고 지금까지 저희가 프로토타입을 개발해서 이때까지 시장에서 이미 소비자분들의 많은 반응을 수집하고 있는데요. 저희 소비자 후기를 간단하게 들려드리자면 한 와이프분께서는 이제 흡연자 남편분께 선물을 해드렸는데 항상 퇴근하고 집에 오시면은 이제 옷에서 퀴퀴한 냄새가 나서 안아주기도 싫었는데 저희 제품을 선물하고 나서는 이제 품에서 아늑한 향기만 가득해서 너무 사이가 좋아졌다 이런 저희가 뿌듯해지는 후기를 남겨주시게 됐고 또 어떤 분께서는 친구분이 잠깐 화장실 가신 사이에 참고 있던 가스를 방출하셨는데 이제 급한 마음에 저희 제품을 뿌려봤더니 냄새는 다 사라지고 향기만 남아서 너무 어메이징했다 이런 재밌는 후기를 남겨주시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제품을 쭉 소개를 드렸는데 어떻게 좀 한번 써보시고 싶지 않으신가요? 일단 쉬는 시간에 그 저희 메일 컴퍼니 부스를 방문해 주시면 저희가 프로토타입을 많이 준비해뒀으니까 하나씩 가져가셔서 체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 비즈니스의 상황을 조금 공유 드리려고 하는데요. 올해 1월에 이제 와디지에서 리워드형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을 해서 목표액의 1115%를 초과 달성하면서 성공적인 성과를 거뒀었고요. 그리고 3월에는 카카오 메이커스에서 주문 판매를 시작해서 일주일 만에 준비한 물량이 모두 완판되는 등 성공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누적 매출액은 약 6천만 원 정도로 굉장히 초기 단계인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오는 6월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이 제품 디자인이 완성이 되면 대규모 마케팅을 펼칠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 규모는 어떻게 될까요? 이 제품의 흡연자를 메인 타겟으로 놓고 추정을 해보았을 때 전체 국내 흡연자 시장은 약 1,100만 명 정도의 1조 2천억 원 규모의 시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중에서 아까 관련형 전자담배 제품들이 시장 점유율이 9.1%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저희가 이 절반인 4.6%를 목표로 초기에 이제 충성 고객들을 확보한다면 약 546억 원 정도의 시장 규모가 형성될 것으로 판단됐고요. 물론 이 제품뿐만 아니라 저희는 유사한 향기 시장 내 영역으로 빠르게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3월에 벌써 이제 가정용으로 조금 더 일상적으로 쓰실 수 있도록 대용량 제품을 준비해서 출시를 했고요. 현재 차량용 방향제와 한여름에 무더위를 날려줄 수 있는 쿨링 스프레이 등의 제품을 추가로 기획하고 개발 중에 있습니다. 유통 판매 측면에 있어서는 먼저 비디오 커머스 모델에 집중을 해서 이제 자사몰을 중심으로 온라인 판매를 해나갈 예정이고요. 당연히 이제 드럭스토어라든가 편의점 같은 오프라인 채널로도 확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부터 저희 제품을 기업 판촉용으로 좀 나눠주고 싶다라는 문의라든가 아니면 스크린 골프장이나 요양병원, 호텔처럼 이제 냄새 관리가 중요하신 서비스업 쪽에서 저희 제품을 지속적으로 공급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B2B 라인으로도 충분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이나 일본, 또 중국은 담배를 되게 많이 피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시장에서도 충분한 수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저희가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도의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웨일 컴퍼니의 첫 번째 사업 영역인 마이너스 플러스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성공한 비즈니스맨이라고 하면 마크 주커버그나 일론 머스크처럼 혁신적인 IT 기술을 활용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 그런 멋진 사례들을 많이 떠올리십니다.
헌데 더 빌리언웨어 이펙트라는 책에 따르면 현대사회의 억만장자 80%는 새로운 시장이 아니라 기존에 포화된 시장에서 새로운 관점을 더한 접근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창출했다고 합니다. 저희 웨일컴퍼니도 이처럼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탈피한 신선한 발상과 이것을 추진하는 과감한 실행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혁신소비재 브랜드로 거듭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희 웨일컴퍼니 옆에서 유통과 제조, 마케팅 등의 측면에서 함께 혁신을 만들어 나가실 여러 전략적 파트너사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